아, 같이 방 쓰는 게 참 그렇다. 옆에 누워야 돼. 자는 척? 물어보고 싶지 않지, 데이트 그럼, 어땠는지. 그럼요. 알고 싶지 않지. 알고 싶지 않아. 잘 다녀왔어? 잘 쉬었어? 응? 잘 쉬고 있었어? 응. 어땠어? 나는 뭐 재밌었지, 둘 다. 둘 다 재밌었어? 아, 근데 둘 다 재밌으면은 이게 더 힘든 거 아닌가? 그건 그렇지. 어? 뭐야, 우리 갖고 뭐야? 노는 거 같아. 아니, 규동 마음 진짜 모르겠다. 어떤 쪽으로 뭐 마음이 기운 거야? 아니면 더 그냥 잘 모르겠어? 뭐 누구라고 말하긴 그런데? 관심이 더 많이 갔던 사람은 있는 거고. 아, 말하긴 그래? 근데 문 잠갔어. 지금 남은 변수들이 있지만 아, 그렇지. 나한테 별로 크리티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속시원한 데이트였네. 마음을 정리했다는 얘기인가? 그래, 그럼 혜경일 거 아니야. 모르지. 모르지요. 아, 몰라? 수진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. 그러니까. 근데 혜경이한테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뭐 쉬고 있어 이랬잖아. 그때 감정인 거지, 그 당시. 아, 진짜 쟤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겠어. 내가 봤을 때 개인 변호사 구해야 될 것 같아. 이 상황에서. 아, 진짜. 이 상황에서. 형은 아직도 그대로? 그래서 좀 오늘이 고비 아닌 고비? 아. 사실 나는 상대방이 확신이 되게 좀 중요한 사람이거든. 내가 확신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이거를 나는 확실하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내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되는 순서를 갖고 있어. 그치, 그것도 맞지. 쌍방이 뭐 마음이 맞아야지. 근데 기회야, 세범이가 돌아섰단 말이에요. 그치. 그래요, 이제 기회가 열렸을 수도 있어요. 아, 진짜 규원이는 모든 서러움 다 겪고 지금 최고의 위너 될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저 옷 입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.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. 카톡 왔어, 우리 그거. 어? 그냥 예상했던 대로 종규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영화관 데이트. 오, 영화관. 영화관 데이트 은근히 얘기 못하잖아. 스킨십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치요. 세범이네. 세범이 두 장이나 왔어요. 규우님이랑 민상님이 찍어주셨습니다. 아, 솔직히 너무 감사했죠. 사실 규호님이랑 민성님 둘 다 제가 종규님한테 제일 호감이 있다는 거 두 분 다 알고 계셔요. 아, 저녁 때가 좋네, 코스가. 이쁘다.
LP바도 좋다. 그래, LP바 좋다. 음악 들으면서.